지나고.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방금 뭐 하다 떨구셨나요? 반턴 하다 떨궜습니다. 아, 반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배면으로 섰는데, 배면 꼬리를 못 잡은 건가? 아직 배면 호버링을 잘 못해요. 이게 완전히 터득이 돼야 되는데. 그, 참치 한 마리. 이 형한테 잔소리 듣고 있어. 이 형한테 잔소리 듣고 있어. 어부 같아, 어부. 참치 한 마리. 딱 근데 링케이지만 빠졌어요. 근데 배면으로. 네. 자세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야지 사실은 하는 게 맞는데, 배면으로 한 자세만 딱 잡을 수 있으면 다, 너도 많이 돌아가면 못 잡는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풀지? 에? 어디가? 로타는 터졌고요. 로타가 어디 깨져? 로타 여기 터졌어. 어디? 아, 터졌다고? 다른 데는 견적난 거 없나요? 아, 견적. 아직 한 척의 헬기가 남았습니다. 견적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사진지가 이제 2년 넘으셨으니까, 네. 재밌게 날려고 했었습니다. 혹시, 플래시?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고블린 로우, 오렌지 화이트 바지인데요. 코가 좁아졌네요, 코가. 코가 많이 좋아졌고, 날리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공기 항력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확실히 코가 많이 이제 성장했어요. 거의 코 세웠어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고블린 노을을 보면 이렇게 끝이 뭉퉁합니다. 이렇게 뭉퉁하게 돼 있는데, 뭉퉁하지만 확실히 얘는 뾰족합니다. 자, 우리 총무님 비행 한번 보실게요. 안정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비행 잘 해주고 계십니다. 아, 네. 총무님 2년을 뭐 하셨으니까. 네. 아, 3년 정도 됐나요? 아, 3년째 됐겠구만. 자, 이현민 군이고요. 네, 실명을 그냥 거론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태국 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경에 예정이고요.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좀 넘었나요? 근데 이제 워낙에 약간 그 어렸을 때부터 드론하고 비행기를 했었던 친구라서 기본기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이모 선수와 뭐 다른 분들의 코치를 좀 받으면서 처음부터 이제 프로의 길로 이제 입문을 할 때부터 연습을 그렇게 했던 친구입니다. 이제 일단은 현재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이제 확실히 10대고 또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중년에 그 마음대로 날려본 그런 친구, 그런 유저하고 좀 다르게 좀 갖추어져가지고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태국 대회 나가게 되면 이제 프로 오픈전을 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냥 헬기 막 날리시는 경우하고 이제 프로에서 이제 매뉴버를 하는 단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그 필러의 서클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매뉴버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인들 이거 필러 서클 이런 식으로 돌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것부터 주고 장창 팠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중년 나이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서클 하나 돌리기도 힘든데 또 서클도 이제 모든 방향 다 돌려야지 사실 저게 되는 거거든요. 서클 모든 방향이라는 건 이제 토네이드를 포함하는 에어런 서클을 포함하는 그런 걸 다 했을 때 저게 가능한데 이제 저는 자유롭게 모든 방향에서 하고 이제 공중에서 이제 에어런으로 자세 이제 변화하는 것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세워놓고 이렇게 에어런으로 자세를 전환하거나 이제 러더로 이제 자세를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 매뉴얼을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지금은 이제 매뉴얼 중에서 이제 플랫 서클을 연습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아마 대회에 나가게 되면 급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급이 바뀐 거에 대한 정확한 이걸 잘 몰라서 나중에 요거는 제가 알게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스터 레벨이 있고 이제 프로 레벨이 있는데 프로 레벨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저런 타임머신 매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양이 잘 안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정방향으로 이제 시계방향으로 저렇게 트롤 치면서 돌면서 이제 스피드를 보는 쪽으로까지 한 바퀴 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돌면서 그러니까 에어런으로 자세를 스피드 배, 스피드 정배를 바꾸면서 스피드 쪽, 이제 블레이드 쪽으로 바꾸면서 이제 러더는 한 명씩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근데 정말 잘 치지 않으면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잘 치지 않으면 모양이 안 나오고. 5개 하면 다 돼요. 베트남 5개? 네. 다섯 개 뭐뭐 한 건지 한번 얘기해줘. 네? 다섯 개 뭐뭐 한 건지 한번 얘기해줘. 아, 그 로테이팅 타임머신이랑 카오스 루프랑 그 뭐였지? 히로 포춘이랑 서펀트랑 플레이팅 발전했어요. 서펀트는 어떻게 하는 거더라? 서펀트 뱀 모양 그리면서 플레이팅 하는 거. 뱀 모양 그리면서? 네. 타임머신은 진짜 모양이 이게 되는 듯 안 되는데 어떨 때는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더라. 힘들어요. 재밌어 그래도? 재밌죠. 대회 언제라 그랬지? 11월 후반이요. 11월 후반? 네. 11월 후반에 태국에서 하는 거지? 네. 아직 이것도 연습한 지 많이 안 돼서 그 로테이팅 타임머신 바뀐 거를 저번 주에 들어가지고. 어쨌거나 데뷔 전에 되겠네 이제 태국에서. 나중에 또 대회 영상 나오면 또 한번 올려봅시다. 네.